LG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지주사 종목을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 분은 이 주류 출하량이 급증을 하면서 하이트진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하이트진로 홀딩스를 주셨고요. 역시 자회사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SK그룹주의 대장 SK를 주셨습니다. 과연 하이트진로 홀딩스와 SK 어떤 종목이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역시 지주사를 하나씩 주셨는데 이번에는 뭐 사용관 차장님부터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SK. 일단 뭐 지주사에 대한 대안은 지주사로 가야죠. 그렇죠. SK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일단 1분기에 영업이익이 거의 100% 가까이 폭증을 했어요. 네. 컨센서스도 60% 이상을 상회하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근간은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일단 다수의 자회사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잘 나왔고요. 특히나 에너지 기업이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이런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만들게 된 거죠. SK이노베이션이 지금 1조 6천억 나왔습니다. 분기 역대로 최대치 기록을 했고요. 거기다 SK E&S는 직전에 기록했던 최고치의 두 배를 또 기록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발전이라던가 LNG의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SK E&S의 실적은 정말로 폭증,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이제 실트론이라던가 머티리얼즈 같은 첨단 소재 단에서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둘 다 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수요 증가가 되면서 공급이 약간 정체되는 모습 보이고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 보여주면서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고부가 제품의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역시나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회사들이 전부 다 분기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네. 있는 굉장히 좋은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SK E&S 전의 실적 최고치 대비해서도 두 배가 나와버렸는데 그러한 실적 추세가 단기간에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 이런 것까지 봤을 때 E&S가 지금 지주사가 지분 90% 소유하면서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이 실적 기반으로 해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1월에 121선 지지했고요. 매수가는 한 22만 원에서 현재가까지 보도록 하고 목표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19만 5천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를 주셨는데 사영관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 가격 상승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지주사 SK를 주셨고요. 뭐 배당도 잘 주고 자회사들 실적도 너무 좋고 긍정적이다, 좋다라는 의견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하이트진로 홀딩스도 볼까요? 네, 줄여서 하진홀입니다. 네. 이 하이트진로의 변화가 나오면서 이제 지주사도 바뀌어야 된다. 특히 보통 하이트진로가 움직이면서 지주사도 같이 간 경향이 있는데 네네. 최근에는 좀 늦었습니다. 그 갭을 좀 메꾸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먼저 이제 리오프닝 얘기는 다 아실 거고 그쵸? 벌써 이제 가격 소주, 맥주 다 두 번 올렸고 올리고. 예, 힘드시죠? 가격 올라가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눈길이 가는 게 주류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쪽으로 지금 법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러면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단속은 이어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매출의 기회가 늘어난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수출이 늘어났는데 요즘 보면은 동남아 쪽의 과일 소주 수출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답니다. 네. 한때는 중국이었는데 이쪽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방 취합니다. 네. 그리고 또 생수 같은 경우도 확장세가 들어가는데 석수죠. 하이트진로의 네. 석수도 이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1분기 영업이익이 615억 나오면서 9% 증가했는데 원래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그쵸. 그런데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2분기부터 3분기 성수기와 연결되는 실적까지 본다. 그러면 올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3천억 됩니다. 너무 싼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네, 이거 그대로 영업이익 올해 이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2천억은 이상 나올 텐데 시총이 3천억입니다. 네, 그리고 네. 배당이 3.3%대, 주당 순자산 2만 6천 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저평가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하이트진로와 함께 좀 더 부각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트진로 홀딩스를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트진로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면서 상승이 있었는데 홀딩스는 아직 따라오지 못했고 여기에다가 뭐 해외 판매라든지 이제 또 성수기 여름으로 또 가면은 또 주류 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실적까지 함께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 여기에다가 가격도 너무 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네,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뭔가 꿈틀거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예, 쌍바닥 만들었고 기준선 위쪽에 살짝 들어와 있는데 근데 지주사를 바라볼 때 저희가 뭐 탄력적으로 뭐 V자식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고요. 따라서 한 13,500원대 전후 진입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는 직전 고점대가 있는 16,000원대, 네. 손절가는 12,3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하이트진로 홀딩스와 그리고 사영권 차장님은 SK를 지주사 관련 종목으로 잘 살펴보자. 두 종목 모두 이 자회사들의 실적도 너무 좋고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으니까요. LG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SK와 하이트진로 홀딩스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영관 차장님께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네. 이제 저희가 또 내일 쉬니까 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 맞아요. 지금 또 이제 개인 PC, 근원 PC가 두 달 연속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이거 인플레이션이 고점 찍고 이제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하는 쪽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파월이 좀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에도 일시적이다, 인내하겠다라고 했다가 이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월에게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건 Don't be too late. 아, 네. 알겠습니다. 영어로 전해주셨습니다.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해야 알아듣죠. 네, 그렇죠. 네.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저희가 쉴 때 아마 바이든 대통령 만난다는데 어떤 이야기 할지도 기대를 해보겠고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저도 영어로 가겠습니다. 정말요? It's break. 예. 내일 쉽니다. 그런데 내일 선거 이후의 변화를 살짝 보게 되면 네. 선거 결과에 따라서 혹시나 여당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온다. 건설주가 좀 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일단 변동성 살짝 커질 수 있는 부분들도 관리를 하면서 일단 휴장인데 그래서 분위기 나쁜 휴장은 아니다. 네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선거 지나고 나서 또 어떤 종목들이 좀 모멘텀을 받을지도 선거 투표하시고 선거 결과 보시면서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전략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